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 바로 젤다의 전설입니다. 가보도록 하죠. 됐다. 와, 드디어 됐다. 들어가. 오 마이 갓. 죽을 뻔했어. 여기가 라곤? 네, 그게 멈추는 거? 거기 아닌가? 담배꽁만이 제일 어려웠어요. 하라는 돌아오는 거야. 잘 가. 오도도도도도도도. 오케이 깼다. 압력 등반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. 오 마이 갓. 아, 안 돼! 오! 워프. 깜짝 놀라서 아무 때나 워프했는데 나 어디로 워프한 거냐?
여기서 쫓아왔다 이제부터 쫓아오네. 아니 아아 나도 쳐? 이런 거 이거지.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이거 떨어지면 죽는 걸 알고 있거든요. 늪이야 늪. 불에 와서 훅 바로 와. 저는 일단 데스를 찾아야 되거든요. 그 물고기 데스. 그래서 네, 물 있죠? 여기 물. 주시면 이제 또 여기로 가줍니다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요 멈춰라. 돌아갔죠? 내려가기를 해줍니다. 괜찮아요. 아, 괜찮아. 괜찮을지도? 왔다. 여기서 이제 무가다로 해야 돼서
언제 내려갈까? 무섭다. 여기까지 내려오면 데미지 안 되지 않나? 데미지 안 있는구나. 여기서 이제 리모컨 폭탄을 들고 두고 망했어요. 정면으로 이렇게 냅둬야지. 이 정도? 이 정도쯤 될 거야. 가만히 있어. 이거를 시간 때우기 해서 밤까지를 해주면 이제 이 노인이 오거든요. 아 진짜 이때 특혜에서 손에 들기 X를 뭘 해주냐? 바로 제가 아까 하이랄베스하고 짐승족을 또 얻어야 되네. 아, 나 진짜 개고생해서 내려왔는데. 다시 해야 돼. 아, 아까 죽어가지고. 없는데? 없네 또. 와 실화인가? 리얼? 한 마리도 없네? 진짜? 진짜 없어. 명이라도 좀 있어라. 아니다, 그냥 한테 가자. 아, 그만 좀 찍어. 뭐가 나는데? 그냥 리얼 짐승들을 얻어야 되는데 못 얻고 있어. 아저씨는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.
이렇게 했는데 너무 어렵다. 하이를 뵀어. 와, 아까 좀 뛰어야 되나 보다. 이것은 목숨 검. 아, 좀 그래. 아, 뭐? 원. 안 쓸만한 거 내가 없을까? 맞죠. 맞죠. 하나. 안 됐네. 잘하면 열릴 것 같은데. 이제 됐네. 와, 한 번이면 되는 것에 여러 번 고생을 하는데. 58. 야, 근데 짐승이가 어디서 없지? 마지막 남은 건 샌데, 새를 어디서 얻냐? 아, 안녕히 계세요. 아니, 아니, 와. 이제 새를 잡으면 되거든요. 도마뱀이야?
아, 새가 아니잖아, 이러면. 새가 요즘 없지? 아니야, 저 새가 좀 새를 찾아야 돼. 새가 어디? 그런데 이렇게 안 보였나? 무슨 고기를 찾아야 돼, 일단. 근데, 대부분 새로 했는데, 있다, 있다, 와. 아니 왜? 아, 야. 메시가 화자 뛰겠네. 새도 없고. 아까 멧돼지 됐는데 지나갔고. 어떡하냐. 새소리는 듣는데 새가 없어. 진짜 참 신기하지? 멧돼지라도 있으면 좋겠다. 오케이, 성공. 와, 빡센데? 역시 초원은 너무 힘들어. 얘 버리자, 얘. 얘가 좋아. 오케이. 완벽해. 오케이. 내 폭탄 화살.
진짜 좁네. 거리가. 도마뱀이야. 놓치면 안 됐었는데. 아, 그냥 웅크리고 갈 거라. 돼지고기 하나 때문에, 아니 돼지고기 고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. 고기 보시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없다 없어. 원령의 숲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. 궁금했던 점이 없긴 하지만 뭐 궁금했던 점은 아니고 궁금했던 점이 맞나? 아니었나? 자, 빵 내려? 뭐 진짜. 러쉬 아야 아무거나 아무거나 공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.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.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젤다의 전투를 해봤고요. 재밌고 좋다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럼 이만 안녕.